숲속 온도가 높아서인지 아직 송이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눈에 봐도 커다란 버섯이 보입니다. 소나무 숲에서 발생하는 이 버섯이 올해는 송이보다 먼저 터졌네요. 겹겹이 쌓여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한 겹이 손바닥보다 더 큰 이 버섯의 이름은 다발 방패버섯이라고 합니다. 겉면은 살색이고 속살은 뽀얀 크림색입니다. 물컹거리는 느낌이 있으며 눈으로 봐도 탱글탱글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숲 바닥마다 송이 대신 다발 방패버섯이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이 포자가 솔잎 속에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동안 그 틈을 노린 다발 방패버섯이 숲속을 점령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라면서 겹으로 다발이 생기며 무리지어 자랍니다. 뭉텅이로 올라오다 보니 어느 곳을 둘러봐도 모두 다발 방패버섯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 다발 방패버섯은 저도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갓이 큰 버섯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하루 정도 우려내 먹지만 아직 어린 버섯은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식감입니다. 특히 다발 방패버섯은 다른 버섯과 달리 건조해도 향이나 식감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섯이 수분으로 가득해 채취 후 빨리 가져와 손질을 해야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건조가 바로 어렵다면 개인적인 추천 보관 방법으로 버섯 그대로 랩이나 알루미늄 호일로 싸서 냉동시키면 맛의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저나 만화도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버섯은 자연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발 방패버섯이 눈호강 제대로 시켜주었습니다. 끝도 없이 줄지어 나는 모습에 어쩌면 이 버섯처럼 송이도 대박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